오늘 말씀은 유월절과 그리스도에 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대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유월절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가치가 큽니다. 유월절, 페사크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 의미는 패스오버, 넘어감, 못 본 채 함, 눈 감아줌, 리뎀션, 면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인들을 잡아두고 노예로 부려먹는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을 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양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위해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양은 희생양입니다. 희생양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아벨은 희생양을 하나님에게 잡아드림으로 죽어서도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고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희생의 번제를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대홍수에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양을 쪼갬으로 아브라함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송아지를 줄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농산에서부터 죄를 지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은 짐승의 몸의 사이를 칼로 지나가게 함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대신 재물의 몸 사이를 쪼개어 인간의 죄를 사하셨는데 만일 하나님의 조건을 인간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인간의 몸 사이를 쪼개버리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짐승이 쪼개지는 대신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희생양입니다. 이 희생양의 정점인 유월절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탈출인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아브람을 통하여 보여주신 죄에 빠진 인간 구원의 단면을 그 당시 세상을 주름잡던 애굽 왕에게 공포하시고 장차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기까지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계시기까지 더 나아가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세계화, 은혜의 세계화의 기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단지 애굽 땅에서 히브리 포로들의 해방 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그 피가 너희의 표적이 될지라고 말씀했는데 그 피는 쪼개진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쪼개진 어린 양의 피로 표적, 오트, 사인, 즉 증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증거란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침까지 그 문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롱하는 애굽 왕 바로와 백성들을 쪼개시는 심판을 행하려 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쪼갬의 언약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는 자는 짐승의 가운데가 쪼개진 같이 쪼개질 것이고 사망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짐승을 쪼개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쪼개진 짐승의 피 바운더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짐승을 쪼갠 자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 전에 피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쪼개짐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 장차 다가오는 모든 세계와 모든 인간들을 베리트 쪼갬의 언약으로 심판하실 것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짐승이 쪼개지든지 죄인이 쪼개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인간은 선택해야 합니다. 베르트 언약의 대상은 어린 양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린 양을 쪼개실 때도 거역하는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매우 엄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자들의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린 양의 언약을 어기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엄하게 처벌하셨다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베르트 언약을 어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장자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들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죽이실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러가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지가 진동하며 하늘과 땅이 녹아내리는 분노를 이 땅에 퍼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문인방은 정확하게 말하면 상인방인데 문 위쪽에 가로지른 기둥을 말합니다. 상인방 양쪽에 문 기둥이 두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 위쪽에 상인방과 양쪽 기둥에 양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길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양의 피를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피는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히 뿌려지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혼의 문은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피를 상인방과 문기둥에 뿌리라는 말씀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명백하게 알도록 믿음을 드러내라 하는 뜻입니다. 피를 뿌린 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지나가기 전에는 문 밖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기 전에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자는 재앙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곧 심판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영원히 대대로 지킬 수가 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끊어질 것이라고 민수기 9장 13절에서 역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이시며 자신들을 애굽의 종노릇과 재앙에서 구원하는 표적인 유월절의 피가 곧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라고 하신 말씀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양과 피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 축제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릴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유월절에 양을 잡아 피를 뿌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 번의 유월절을 지내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노권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어 쫓으시며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을 어떤 형식으로 지키셨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으므로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유월절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이요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며 유월절을 지킬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자신의 몸이신 빵을 먹으라 하시고 자신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라 하시며 나눠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첫 유월절과 마가의 타락방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실행이었습니다. 첫 유월절과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